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인성 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저를 검색하시는 우리 수강생들도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또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제가 정말 요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요새 그 했던 강의 중에 제 브렌텔러 사이트 말고 다른 채널에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친일 경찰 4인방과 공안검사 황교안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시고 총 88분이 댓글을 거기다 달았어요. 그 댓글은 제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대신에 뭐라 하냐면 누가 장문에 글을 쓴 거야.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 강의만 들으면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왜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 편인 것 같냐. 니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걸 보고. 예. 이거야말로 정말 그 양단 논법도 이런 양단 논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청문회 이후에 생겨난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걸 검증해보겠다. 난 검증하겠다. 근데 쟤를 왜 검증하십니까? 저를 왜 검증하시죠? 그런 분들의 칼날은요. 저한테 사람한테 향할 게 아니라 지금 덕자를 괴롭히는 턱형한테 향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유튜브에 그 이 MC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송이 그 방송이 아니라 소속사 개념인데 거기에 그 ACCA 아카라고 하는 MCN에서 덕자 전성 시대라고 하는 덕자라는 사람을 아주 그 불공정 계약서를 써가지고 상당히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은요. 턱형과 덕자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턱형의 부인 소진소진, BJ 소진소진. 예, 그 이런 분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청년 실업 대란이라고 그러죠. 청년 실업의 하나의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청년들이 자기가 저를 좀 개봉해 주세요 하고 막 이 뜯어 주세요 하는데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불만인데 그런 것도 가감 없이 유튜브에서 드러내므로써 유튜브가 구독자가 서로 되고 이러면 돈도 주고 이러는 거야. 물론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유튜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대단히 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신노예 계약서 뭐 거의 그 수준의 지금 사건이 하나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날을 이렇게 좀 아무데나 휘두르지 마시고 휘둘러야 될 때 휘둘러다 나를 검증을 진짜 해야 될 때 그런 분들이 할까요? 또 잘 안 해. 그죠? 쓸데없이 막 자기가 얘기를 하는 대로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악플에 시달렸던 사람. 딱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악플에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오케이를 하고 있죠. 양쪽으로. 만사 오케이로. 가장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우리 한국 돈으로 자그마치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던 여자. 예. 전 세계에서 한마디 했다 하면 여러분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도서가 왜 전 세계적인 밀리언셀러가 돼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거든. 한 달에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라 이거야. 제대로 된 책을 오프라 윈프리가 주장하는 게 그래. 뭐 일주일에 두 권씩 읽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이죠.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락 오바마 현상입니다. 오프라 바마라고 하는 이 현상. 하, 참. 이 여자 누구예요? 이 사람은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오프라 윈프리. 그죠? 여기는요.
제시카 알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제시카 알바. 요 세 명이 되면서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이쪽은요. 히스패닉 계열인데 말레이 혼혈입니다. 이쪽은. 예, 말레이. 그래서 여러분 슬리핑 딕셔너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민지 영화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영국 제국주의의 그 슬리핑 딕셔너리 아주 악행이지. 거의 위안부 같은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를 하나 오는 영국군 장교한테 붙여가지고 첩노릇을 하게 하면서 1년 안에 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딕셔너리면 딕셔너리지 왜 슬리핑 딕셔너리냐고. 그 역할을 했어요. 제시카 알바가. 그죠? 예. 그래서 완벽한 역사 왜곡이래요. 슬리핑 딕셔너리 중에 제시카 알바 같은 미인이 어딨냐. 엄청난 욕을 막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막 하는데 슬리핑 딕셔너리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슬리핑 딕셔너리? 뭐 잠잘 때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거죠. 거의 위안부 같은 개념이라니까. 자면서 언어도 알려주고. 지금 이 전통이요. 이 전통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동남아시아 생활해보니까 동남아시아 여자분들이 참 죄송한 얘기인데 백인 주재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슬리핑 딕셔너리가 돼갖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저 슬리핑 딕셔너리다. 나 처음에 그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이런 약자를 대변하는 이쪽이 컬러 퍼플에 나왔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에 그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오바마의 유세를 도웁니다. 경선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따라댕기. 그리고 뭐 스파이크 리라든지 뭐저 누구야? 제니퍼 허드슨이라고 여러분 드림걸스에 나오는 드림걸스가 세 명이거든. 요렇게 있고 이거 높이가 이래요. 여기 왼쪽에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못생겼다고 그 주인공이 그 무슨 걔 누구야? 마이크 다니엘스도 아니고 걔 하여튼 그 여자 그 남자한테 이렇게 프로듀서한테 밀려요. 예스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밀렸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싱어로서 완전 성공해가지고 얘 인생 얘기잖아. 아메리칸 뭐 무슨 아이돌인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이 완전 히트죠. 그 제니퍼 허드슨이 자기의 형부에 의해서 자기 엄마, 자기 오빠, 자기 조카까지 전부 다 샷건으로 총기로 사망하고 난 직후에 제니퍼 허드슨이 나와갖고 오바마 행사에서 국가 불러주고 막 이랬다. 반드시 총기 규제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자기 부인하고 미셸 오바마하고 We can't believe in change. 그래서 오프라바마 현상입니다. 오바마. 오바마를 당선시키는데 특히 요 세 명 중에도 뭐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위력이라는 건 그 상대 후보 맥케인을 완전히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거야. 얘가 등장하면은.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의 최초 민권 운동 이후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원한다.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를 원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11년에 오프라 윈프리 쇼가 이제 그만하게 되죠. 그죠? 이 스칼렛 요한슨은 오바마와 나는 영원히 통하는 사이다 이런 말 잘못했다가 조금 그 공화당의 매파들로부터 약간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선정적인 발언 아니야? 이래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스칼렛 요한슨이 그렇습니다. 근데 스칼렛 요한슨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대단히 저 오바마를 지지했어요. 요새 히트치는 영화가 1982년생 김지영. 그 영화는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고 그 영화가 너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해봤습니다. 54년생 오프라 윈프리.
그게 웃깁니까? 아니, 이 슬픈 내용이 웃기면 어떡해. 54년생 오프라 윈프리.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도 뭐 보는 분에 따라 주관은 다르겠습니다만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미스 리틀 아메리카 이런 걸로도 뽑혀요. 어렸을 때 한 12, 3세인가 뭐 정확한 나이야 뭐 그게 정확한 커렉트가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1. 유색인종입니다. 컬러 퍼플이잖아. 그죠? 네, 유색인종이죠. 그 다음 요게 중요해. 미시시피 출생이라고. 사람들은 미시시피 출생이면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불행하게도 미시시피라고 하는 거는 이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시시피 스테이트. 예, 가장 인종차별이 심해요. 여기서 잠깐요. 제가 그 뭐라 보자. 아이고 야, 저 뒤에 있다. 어. 화이트보드 마카를. 마카가 아니고 이게 지우개를. 1930년대에 미국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뭐였냐?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934년도부터 38년도 사이에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던 영화, Gone with the Wind. 우리나라 말로 너무 잘 알죠, 그죠? 자태현 나오는 그 영화 말고.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얼음, 자태현 나오는 영화는 한강의 얼음을 동빙고와 서빙고에 밀수하는 조선 후기의 상단 조직에, 그래서 정경유착, 그러니까 노론 세력들하고 얼음으로 정경유착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서 이제 오지호하고 자태현이 그거를 이렇게 막아내는, 그래가 임금한테 이렇게 꼰질러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야, 얼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런 거 말고, Gone with the wind. 아유, 또 이 안 적었다고 또 뭐라 할라. 어, 백이성 강스는 기본적 학력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어, 이 빨갱이 너무 새끼 하면서 말하면 Gone with the wind. 예, 그죠. Gone with the wind. 드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 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스칼렛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의 일원으로 나옵니다. 그 남군의 일원에서 자기 처음에 남편을 얼떨결에 결혼하게 됐던 그 남편을 보냈더니 전사한 것도 아니고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고 이제 전사 통보서가 와서,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또 애슐리는 대포 위에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북군의 그랜트 장군을 쫓는 업적을 이뤘다고 하니까 그 애슐리의 그 사랑을 받는 여자이자 자기 친구였어 영원한 우정과 질투의 대상인 멜라니를 맨날 그렇게, 어? 멜라니 오빠가 지 그 폐렴으로 죽은 저거 첫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슐리가 멜라니에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결혼해 주겠소라는 그거를 어떻게 엿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선택한 게 그 멜라니의 오빠 아닙니까? 그 오빠가 스칼렛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스 이라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이제 좋다고 나가다가 이제 폐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에, 그렇게 돼서 왔는데 그 고 파티에서부터, 그러니까 저 애슐리 멜라니 뭐 저기 찰스 뭐 모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그 파티에서부터 이 스칼렛 오하라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영화에서는 클라크 게이블이 맡았던 레트 버틀러. 그 레트 버틀러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건 뭐야? 미시시피 강에서 뭐야? 밀수를 담당하는 밀수업자,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생겼거든. 북군이 금수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남부를 빨리 항복시키려고. 북군이 금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수망을 뚫고 어떻게 돼? 한단 말이에요. 이 모델이 제가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시즌 1에서 했던 록펠러 특강에 나오는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클라크 레트 버틀러의 모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코르네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이 선박 왕이 그렇게 이제 탄생한다고 보면, 이렇게 금수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군이 나중에 여기를 점령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미시시피란 말이에요. 이 미시시피에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사적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그동안 쌓인 건 많지. 그러니까 사적 보복을 하는데 북구는 거기에 될 수 있으면 I don't care 하든지 keep distance 하든지 아니겠어요? 끼지 마. 왜냐하면 양쪽이 막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만 클라크 게이블 및 애슐리 및 이런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소위 베테랑들, 예비역 군인들이 자경단을 그 조직합니다. 자경단. 그 자경단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누구라고 나오게? 그게 KKK단입니다. 쿠클락스 클랜이라는 그 사람들이. 쿠클락스 클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총으로 총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총의 안전핀을 이렇게 착착착 당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장전시키는 소리. 쿠클락스 클랜. 그래서 KKK단. 그 KKK단이 바로 있는 곳 어디일까? 알라베마, 미시시피 이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미시시피 출생이라면 아, 이 여자 참 드라마틱하겠네. 왜? 여기서 그냥 흑인으로 쭉 살다가 막 이주에 살았어요가 아니라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좋게 태어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태어났는데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돼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여자가 돼 있다고. 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뭐 어떻게 해서 좀 불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그렇게 감동이 줄 수 있나? 감동은 줄 수 있죠. 오, 그래, 또 잘 살았네. 그래갖고 이제 안 까먹고 이렇게, 그죠? 예, 해서 잘 살았구만. 이런 인생은 이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삼국 시대의 그 선덕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셔도 그 어린 선덕 여왕 아역이 조용히 옆에다 대고 뭐냐면 내 꿈은 내가 공주인데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군.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 어렸을 때 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토크쇼 진행자가 돼갖고 돈을 그냥 수억만 장자가 될 거야 라고 했으면 미시시피의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나니? 이랬을까요? 야, 뭐, 뭘 잘못 먹었나? 너 그 집에 테레비는 있어? 그죠? 니 TV가 어떻게 생긴 건 줄 아니? 라디오 토크쇼 듣고 참, 애가 막 참, 그죠? 이게 헛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아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구만.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오프라 윈프리로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원래 올파였는데 오프라로 바꿨다는 설이 지금 유력합니다. 자기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가령 어떻게 될까? 이 선생님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진짜 크는 모습을 보면 저 오프라가 내가 알던 그 오프라 맞나?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뭐야? 사생아해.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결국 뭐야? 우리가 누구하고 이혼했다 이거는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부인으로 신고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첩이거나 동거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혼녀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엄연히 뭐야?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동거인이라고 써요. 이 배우자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참 그분의 인격이 있어서 소송 당할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배우자고 어떻게 동거인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그 동거인에 만약 오빠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 그거를. 동거인의 오빠라고 안 써요. 그렇게 쓰면 벌써 행정 문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감동적인 두 글자. 첩형이라고 씁니다. 첩형. 첩의 형이다, 이거. 그럼 그 남자는 또 기분 좋겠냐고,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의 첩형이라며? 야, 네 여동생이 첩이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쵸? 선생님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재벌총수쯤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니 같이 살겠죠. 예, 그거는 나중에 뒤풀이에서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뒷부분에서 뭐 비방 개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방송 안 하면. Gone with the Wind가 그렇게 나눠지는 이 남북부의 이런 그 형성이나 남부 사람 입장에서 북군을 그리는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돼요. 북부 사람 입장에서 남군을 그리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Uncle Tom's Cabin. 그죠? 예. Uncle Tom.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뭐라 그래요? Uncle Tom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약자. 뭔가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Uncle Sam. 그죠? 예. What Uncle Sam Really Wants라고 하는 그 노암 촘스키의 유명한 그거. 이렇게 하는 거.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을 엄청 욕해 놔서 그 책 다 보시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말 그대로 편향적 시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또 성폭행 앞에 내가 친족 성폭행 붙일라다 참았다. 아버지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니 엄마 집안으로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는데 엄마한테 호소를 해도 엄마가 안 받아줬어요. 무시했다고. 이 내용이 칼라 퍼플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칼라 퍼플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와. 내가 그 칼라 퍼플이 태국 국제학교에서 IB에 내가 읽히는 교재였어요. 양철부 끝난 다음에 이제 칼라 퍼플로 들어갔어요. 그거 하는데 또 참 일부 어머님들이 왜 우리 애한테 이런 책을 읽히느냐고. 내가 교과에 있는데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시고 막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게 되는. 여러분 그 제가 뭐 여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태국에 있을 때 얘긴데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국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태국에서 자기가 살면서 그때 내가 말을 들었을 때가 16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해왔대. 그리고 준비도 하고 사전조사도 하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희망에 찬 그걸로서 그래서 아유 저 선교사님 그래 뭐지 어떤 교육과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갑자기 탁 말문이 막히는지 생각해요. 교육과정이요. 왜? 교육과정이 국제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설마 한국 교육과정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하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게 한 6천 가지 정도 되는데 예, 교육과정이 어느 주에 있는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내가 진지하게 이름으로 보여요. 16년 동안 기도를 했대며요. 거기에 자그마치 147개의 국제학교가 있을 때입니다. 태국에. 그것도 방콕에만 116개의 국제학교가 있을 때고. 그것도 뭐 역사들이 다 40년, 50년, 뭐 80년 이래 되지. 그건 뉴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6천 몇백 개가 뉴욕에 다 있는데요. 그럼 미국 뉴욕에서 하는 어떤 거를 그 중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짜증이 살짝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백인들이 하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때 당시가, 그게 2008년도 아닙니까?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될 때고 이 오프라바마 현상이 막 미국에서 확 일어날 그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저열한 인식 수준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하고 뉴욕에서 하고 백인들이 하는 거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교육과정 끝나고. 여러분 가투사 갔다 온 병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오히려 백인들이 지 이름을 쓸 줄 모르더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갔다 온 우리 한국 병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고정관념들이 있었던 거야. 백인은 되게 똑똑하고 막 이런. 아니야. 아니에요. 미국의 2016년 대선을 결정지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간의 대결을 러스트 벨트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 이겼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중산층 백인, 저학력 백인이라는 말이 우리 언론의 워딩이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고 내부 물어보고 그랬어요. 저학력 백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투사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님들 있죠.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굉장히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안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백인 거요. 이런 거는 난 진짜 그 누가 들으면요.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레이시즘이라고 아주 그냥 뭐 아시겠죠. 큰일 날 소리예요. 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꾸 뭐냐 하면 얼굴이 이렇게 좀 검으신 분들 있잖아. 우리 한국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자꾸 뭐냐 하면 하얀색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러고 왜 그러는데 그냥 그거 하고 오면 되지. 내보고도 어떤 사람이 악플로 얼굴이 허였네요. 어쩌라고요. 얼굴이 허였네요. 저는 검어서 걱정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런 댓글은 그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그러고 이제 그냥 삭제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0대에 또 미혼모가 됐어. 그 애를 낳아요. 그 이 변화를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어때? 애기가 또 두 달 만에 죽어요. 그 애기가.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금 테네시주에 있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발소 일을 하는 자기 아버지한테 바버죠, 바버. 바버에게 보냈더니 거기서도 친척들이 성희롱 나오죠. 그리고 14살 때 공부를, 좀 똑똑하잖아, 사람 자체가. 공부를 잘해갖고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갔대, 시험을 쳐서.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1년 동안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살이 110kg까지 쪘던가. 너무 쇼크를 받아갖고 막.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있잖아. 내만 검은 사람이야. 내만 검은 사람이야. 다 백인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 그래갖고 또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의 대상이 됐겠어요. 네 엄마 누구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명문 사립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는 상상을 못해요. 뭐야 저 사람 저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신다. 되게 막 놀라운 그게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저 세상을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철학 중에 하나야. 말로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속박당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그 제 유튜브 강의에 보면 그 노인 감동대학, 어르신 감동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무슨 제 인생에 대해서 쫙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냐면 그럼 우리 엄마도 막 가버렸거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근데 가버렸거든. 거의 나는 그냥 내 혼자 남겨져가지고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를 키웠단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래 저기 사립초등학교 출신이거든. 내가 이 심정을 좀 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오프라 윈프리가 내하고 비슷하구만. 내가 봤더니만요.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사람이 전교생 176명 중에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 맨날 아들이 놀렸어요. 기성이 할머니는 기성이 엄마는 할머니 엄마라고 맨날 놀렸어요. 그래가 담임 선생님이 가가지고 막 가 빰 때리고 이랬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 이쪽을 가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예, 뭐 빰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머님들이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 전화가 오십니다. 아유 애를 제가 잘못 키워갖고 절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야단을 쳤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어디 가서 뭐 그런 남한테 아픈 소리 하는 전 그 학교 안 보냅니다. 그 반성할 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다. 예,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이제 그 보면은 그렇게 당했다는 거야. 나는 이런 역사가 없잖아. 그것만 빼면 천만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분이 저한테 괜히, 그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구 그거를 하러 갔는데, 저기 생일잔치를 하러 갔는데 초대청장을 받았어. 받았는데 아버지가 있죠. 보통 아버지가 잘 안 있잖아요. 그죠? 걔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그래서 그 다 누구 우리 그 친구들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되니. 자, 그럼 저쪽부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지 한번 불러봐라. 이래 된 거. 너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뭐냐, 얘 뭐 사립 초등학교잖아. 제 아버지가 뭐 가게를 하시고 어디서 가게 하시노? 뭐 진시장에서 뭐 가게. 부산 진시장이 그 좀 큽니다. 그 고급 상점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하백화점에서 뭐 사실 대하백화점이란 게 있어요. 부산에 그 대구에서 오셨는데 대백 같은 그런 존재. 그 부산 하면은 남포동의 유나백화점, 서면의 태아백화점, 이 두 개가 아주 유명해. 그 동네에 허심청하고. 그래. 아마 부산 사람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마. 그래, 느끼실 거예요. 참, 우리 구독자들 첫 번째 MT를 허심청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왜냐면 그 숙박료가 싸요. 그래가지고 목욕도 좀 할 수 있고. 목욕탕이 아주 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커. 풀장같이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구독자가 3만 명은 돼야 하는 거지. 지금 제 구독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 그럼 내가 여기 끝에 두 번째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내한테 점점 오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지? 뭐 보니까 여기 의사다. 뭐 무슨 과 의사냐? 소아과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 야, 자식들이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이 그야 그런 관념이 없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빠들이 다 살아 있는 거지? 내가 이 생각까지 했어. 그쵸? 그래서 내가 아무 말이, 아니,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맞는 건데, 그, 내까지 이렇게 딱 와서 내가 기가 막히게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이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순간적으로, 저기, 요, 앞에 이렇게 걸려있는, 여기가, 여기 식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식탁이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요 뒤에는 엄마들이 앉아있었어요, 엄마들이. 이 초대된 엄마들이. 그래, 요 가운데 아빠가 다 아니야. 여기에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야. 예, 그 그림이 뭐냐면, 그럼 제가 그걸 할 텐데, 황 작가한테는 줄 텐데, 혹시 그거 생각하세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도시에, 그, 성석이라고 해서, 세크리드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게 대규모로 막 그 천으로 덮여 있는 돌 앞에서, 예, 카바 신전. 그죠? 예. 바로 그걸 제가 얘기합니다. 저 카바 신전 아닙니까? 아까부터 저거를 봤는데 카바 신전 아닌가요? 초등학교 3학년 6월 달에. 예. 저기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같은데 그러면은 저 양탄자거든요. 요 그림에 지금 이게 수놓아진 거예요. 그럼 혹시 양탄자는 저게 이라크에서 가져오신 게 맞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모슬린이라는 그 소재인. 이라크 전쟁하실 때 보면 북부의 중심 도시가 모술입니다. 모술. 그 모술에 있는 전의 이름이 모슬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한 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슬람 그쪽에서 중동에서 가져오셨대. 이분이 옛날에 현대에도 계셨고 뭐 그래갖고 거기 중공업들이 가 있을 거 아니야. 가져와서 내가 이걸 모술인 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는데 내가 한 말이 아, 예, 저희 그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갑자기 뭘로 바뀌었겠어요? 니 누가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쵸? 뭔데, 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가 뭐, 무슨 진짜 삼성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애들이 그날의 모든 스팟라이트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마하고 대판 싸웁니다. 내한테 왜 그걸 물어보라고 했느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아, 이 기세이 같은 애가 있는데 왜 내한테 그걸 묻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죠 인격 파탄자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막 싸우는 소리 내가 들었다니까. 그 우리 밥 먹고 있는데 그래가 싸우고 이러니까 다른 엄마들이 막 쫄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야, 참 그 28살 땐가 저를 그 초등학교 동기의 그때 당시가 I Love School이라는 게 아주 유행할 때인데 그때 갔더니 그때 그 호스트였던 남학생 바로 이 그 남학생은 아버지가 지금도 물어보고 있대. 기성이 뭐 하느냐고. 그때 그 남학생한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뭐라 했냐면 막 니는 임마 내가 임마 너무 자식은 그걸 아는데 너는 이래 와가지고 이걸 설명까지 했는데도 그게 뭔데 그거 뭐지 니는 그 돈으로 니가 학교 다니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친척이 성희롱했다. 헌유의 54년생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서 만개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언어적인 재능입니다. 19살입니다. People are talking이라고 하는 무슨 토크쇼를 하나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뭐야? 말한다. 뭐고? 모르겠죠. 뉴스 진행자가 또 1976년에 23살 때 뉴스 진행자가 됐습니다. 뭐 뉴스에 감정을 실어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렸다고는 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아 흑인이 나온다야 이런 겁니다 좀.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AM 시카고, 시카고의 오전이라고 하는 거를 1983년도에 시작합니다. 거기로 보냈던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이건 좌천입니다. 시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1984년, 85년을 거쳐 86년도 드디어 전국 방송화합니다. 얼마나 잘했든지. 이건 마치 역사상 최고의 브랜드 텔링에 나왔던 에바 페론,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이 지방 로스톨더스의 아주 지방 그 라디오 DJ로 하다가 2년 만에 어떻게 돼요? 전 아르헨티나 최고의 라디오 진행자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후안 페론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돼? 자기가 라디오 방송의 위력으로 여러분 페론을 도와주십시오. 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는 후안 페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죠? 오프라 바마. 그죠? 자, 에비타도 뭐? 에비타도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죠? 농장주의 강제 겁탈로 인한 엄마가 왜 니네한테 그죠? 내 첩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니가 지금 부쳐 먹고 있는 소작농내가 빼버리겠다. 그리고 추방해 버리겠다 이러니 이 엄마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죠. 거기에 응해야 되고 임신하니까 그래도 막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는 도와줬는데 그 뒤로 버려버렸습니다. 에비타를. 어쩜 이렇게 똑같나. 오프라 윈프리라. 그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그래서 33살에 시작됐으면 2011년까지 자그마치 15년, 11년 하니까 약 25년간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든 여성 방송인에 특히 그 뭐 내가 어디서 알았느냐면 부자 누군이 있는지 한번 대보세요 그러니까네 우리 저기 그 윤봉기 위원장하고 늘 같이 행사를 하는 김다솜 아나운서가 오프라 윈프리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양이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김다솜 아나운서 이거 봐도 상관없어요. 뭐 좋은 얘기하는데 뭐 어때 그래. 뭐 이 여기 바락 오바마 앤 미셸 오바마 예. 이거 미셸 오바마, 바락 오바마 딱 나와놓고 어떻게 돼요? 이게 마지막 방송에 아마 그 즈음에 아마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토크쇼. 이게 아주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벤트였죠. You get a car. 이 노래, 이가 아십니까? You get a car. 2004년 9월 15일 오프라 윈프리 쇼. 3주 전부터 신청 엽서를 받았어요. 신청 엽서를 받아서 어떻게 돼? 그거 차가 필요하신 분.
217명인가 277명인가 하여튼 뭐 선정해서 전부 스튜디오에 불렀어. 그래가지고 뭐야 11명 12명을 뽑는다 그래요. 11명까지 추첨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마지막 한 명을 남겨놓고 자 이제 한 명 좀 드라마틱하게 한번 해봅시다. 전부 다 쫙 이게 상자를 나눠줘요. Hold, hold 이래. 절대로 언박싱 하지 말라고. Hold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딱 한 명한테만 키가 있다. 방청객에 한 명한테만 키가 있다. 방청객 전부 다 받아서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자, open 이라니까 딱 열었는데 한 명이 자기 키가 있으니까 와 했거든. 아니 자기가 이제 한 명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보면서 막, You get a car 이랬어.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돼? 어 내한테도 있다 내한테도 있다 막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You get a car, You get a car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의 폰티악 G7 요 차입니다. 요 G7의 뭐야? 홍보 효과 만점의 이벤트를 아주 217명 예 전원에게 You get a car 해갖고 막 시청률뿐만 아니라 완전 그때부터 있잖아. 진짜 아메리칸 드림인 거야. 야, 신청만 하면 다 됐구나. 소위 얘기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이 엄청난 방송 성공과 광고 수익과 이런 거를 기념하여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80명이 자동차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극빈자로 분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동차세 다 내주고, 예, 보험도 해주고, 예, 3년간 해주겠다. 예. 그죠? 그래갖고 막, 화재보험사들 입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험사로 하시죠. 우리 보험사로 하시죠. 뭐, 등장했었습니다. 아마 알리안츠가 했지 싶은데. 알리안츠 손해보험. 이게, 알리안츠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거죠. 그, 전 세계적으로 안전벨트라는 걸 처음 만들어낸 게 알리안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돈 지급을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했다고 도요다가 만들어낸 게 이거 아니에요? 이 옆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는 거. 뭐 괜히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보험회사가 많이 합니다. 그거 연구개발비보다 그 연구개발비 한 번만 쓰면은 보험금 지급을 엄청난 액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 그런 안전장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뽀샵이 한 400% 들어간 이 이렇게 그 선루프에 이렇게 딱 타고 뚜껑에 이렇게 타고 말이죠. You get a car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열쇠를 하시고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이거는 뭐 홍보 효과 만점. 미국의 양대 언론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두 개의 이벤트가 요거 You Get a Car 하고요. 마이클 잭슨 인터뷰일 거예요. 마이클 잭슨 인터뷰는 단순 시청자만 9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 어렸을 때부터 행해졌던 마이클 잭슨에 대해 잭슨 5 쪽에 해제해졌던 압박 그리고 저만 해도 악플러 때문에 좀 고민할 때가 많은데 이때 W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이 노래할 때 그 노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깜둥이 새끼야 하고 막 편지를 보내고 막 막 새 죽여갖고 소포 보내고 막 내가 너를 어떻게 이러한 고통 그 다음에 백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과도한 성형수술에 대한 고백, 수면제에 대한 고백, 우울증 약에 대한 고백. 여러분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저항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이.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요. 꼭 그것만이 이유일 수는 없으나 제가 최근에 특정 연예인 한 분이 내가 그분 너무 팬이었는데 그분이 가서 내가 지금 실명을 공개를 못하겠다. 그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우울증 약의 어떤 그 그래서 아유 저한테 오시면은 그 우울증 약이 아니라 하루에 30개씩 먹어도 끄떡없는 그런 참 운동 요법과 그런 한번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분들은 적어도 그런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뎌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판에 그렇게 방송 연예인이 탁 나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안 쉬워. 절대 안 쉬워. 그 욕을 다 어떻게 먹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게 오바마가 당선됐기에 망정이지. 처음에 힐러리하고의 경쟁부터 시작했고. 그래, 힐러리와 오바마의 경쟁이 끝났을 때 대선이 끝난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공화당 경선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 사람들을 문제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 실제 본 그거에서도 어떻게 되나 본 그거 하니까 스칼렛 요한슨 나오지 제시카 알바 나오지 뭐 그죠 데니 글로버 나오죠 무슨 뭐 스파이크 리 나오죠 뭐 다 뭐 나와버리니까 정작 공화당에서 기대했던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정권을 뺏긴 게 할리우드가 결정적으로 이 뭐야 오바마를 엄청나게 밀었었다고. 특히 원래 민주당 편이 많아요. 그쪽 영화배우 쪽에는. 유 게러카. 멋있다. 내가 봐도 참 멋있습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딱 이벤트죠. 그죠? 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이런 비슷한 영화 뭐가 있습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 프리티 우먼. 그죠? 예. 할리우드다. 여기는. 무슨 꿈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흑인 래퍼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곳. 유게르카. 예. 공감 그리고 분노 슬픔 그 다음에 힐링입니다. 1990년 한 여성 출연자가 자기의 삼촌으로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해서 여성성을 거의 상실할 뻔했던 순간까지 갔다라고 말을 꺼낸 순간 자기가 그 방송에서 울면서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4개월 전에 이미 함께 살던 옛날에 성희롱하던 그 친척 오빠야가 오프라 윈프리가 인기를 많이 끌게 되자 그거를 벨이 꼴려가지고 지방지 타블로이드지에다가 오프라가 원래 어떤 여잔지를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폭로를 했어요. 마치 지는 안 있는 것처럼. 그래 폭로를 해가지고 하는데 정면승부로 들어간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제가 지난번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쁜 정면승부가 통한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1943년 2월 2일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나치 군대가 소련 볼셰비키 군대에게 공식적으로 딱 패배합니다. 왜? 독일군 총사령관 파울루스가 히틀러를 배신하고 스탈린한테 항복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패배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 독일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 그때 그 괴펠스 이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총력전 연설을 하는 거야. 왜 거기에서 전략이 뭐야? 히틀러가 안절부절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 요세프 괴펠스 이놈의 새끼 뭐 총통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딱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금 총통에게 지지를 모아줄 것입니다. 야, 니 잘해라. 아돌프가. 니 잘해라. 야, 이거 잘못되면 나는 이제 끝이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갖고 언제 쳐들어오자면 밑에도 에르빈 롬멜이 아프리카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삼중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만 믿으시라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막 수천 명의 나치 당원들을 동원해가 그 안에도 다 집어넣어놓고 어디 중간 중간에 괴펠스 지가 선전상이잖아. 그러니까 배우들을 막 나치 옷을 입혀갖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너가 딱 바람잡이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총력전 연설하는데 그래갖고 솔직하게 우리는 볼셰비키에게 졌다. 뭐 이러면서 했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전략을 쓴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딱 말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그 개인 역사를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에다가 계속해서 오프라가 이거 꺼주세요. 이렇게 앞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 이렇게 꺼주세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의 방송 PD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PD는 카메라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 끄면 이제 퇴사야. 네, 해고야. 이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광고 단가 이제 30배 뛰는 거야, 이제. 그죠? 예. 그래도 이런 얘기 하는데도 우리 저 편집한 촬영하시는 황 작가는 그 딴짓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황 작가가 지금 줌 아웃 줌인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내 이야기를 이쪽에 이어폰으로 듣는다면 이쪽에는 PD가 지시를 하는 거겠죠. 이거를 발견, 그냥 이쪽 얘기만 듣는 거야. 자기를 파이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이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뭐야? 격려 편지. 그때는 이메일 이런 거 없잖아요. 격려 편지. 지금 같으면 뭐 댓글에 완전 순식간으로 그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뭐 5명인 채널이었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갑자기 100만 명 되어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막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야?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출발입니다. 그게. 출연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미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아, 그러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출발이에요. 여성들이요. 당당해지라고. 사회적 관습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 당당해지세요. 그 말이 힐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 힐링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 데서 나옵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고 털어놓는 데서. 그렇게 쌓아온 자신의 영향력을 뭐야? 이 사회 전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쓴다. 그게 뭐야? 오프라 윈프리 오바마 지원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오바마를 요거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2007년도에 세워졌던 오프라 윈프리 여학교. 그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오프라 윈프리 학교를 만들어. 아프리카가 지금 가장 아픔을 많이 겪고 있으니 그 여성들의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가장 희생됐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성들을 내가 먼저 구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저 위에, 저 뒤에 우리 노희수 사장님도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가셔가지고 말라위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부 활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2007년 이때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부음이 일어나요. 원래 부음은 1980년대 중반에 그거지. 그 있잖아. 마이클 잭슨이 주도했던 노래. 예. 그 노래 이름 뭐예요? 아니 힐더월드는 그 마이클 잭슨 혼자서 한 거고 위아더월드죠. 똑같은 월드. 더 월드라서. 그렇잖아요. 힐더월드 이거가 아니고 위아더월드 이거라고. 진짜 위아더월드라고. 마이클 잭슨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머다나가 그때 출연을 안 해가지고 마돈나가. 그 이미지 다 버렸지. 그러니까 신디 로퍼가 거기 나왔잖아요. 신디 로퍼가. 여러분 신디 로퍼라는 여자 가수 아십니까? 지금 잘 활동을 안 하시는데 옛날에 있었어. 마돈나가 중고생 버전이라면 신디 로퍼는 최소 대학원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회의식이. Just One인가? 그 노래 유명한데 뉴욕의 할렘가에서 그 저그 집이 원래 5명밖에 못 들어가는 넓인데 지방에 400명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요. 모든 인종, 모든 직업. 여러분 그 왜 싸이 그 강남스타일 보시면 비행기 그 활주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이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제복 입고 나와갖고 춤추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최초로 시행했던 게 신디 로퍼예요. 그 아이디어가 싸이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야, 그게. 그 참 뮤직비디오가 그 유튜브에 떠 있는데, 신디 로퍼가. 자, 이제는 뽀샵의 세계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오프라 윈프리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102kg에서 72kg까지 뺐습니다. 다이어트 과정도 방송의 소재입니다. 72kg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그걸 4개월 만에 성공했거든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어때요?
30kg어치의 그 소고기를 이렇게 리어카에 싣고 이렇게 나옵니다. 단가에 싣고 나와서 제가 이만큼 뺐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 방송 화면들을 왜 안 가져오게? 이게 저작권이 그렇게 세. 소위 셀레브리티 초상권이라 그래서 이게 저작권이 그렇게 세서 제가 함부로 활용을 못해요. 여러분들 좀 그런 거 보시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나도 작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102kg에서 내가 75kg까지 뺐는데 그럼 그 과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아쉽다. 한 번 더.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말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뭐야? 텔레비전에 나와서 얼굴 다 공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거기 나와가지고 대부분 다 뭐냐면 뭐 휘트니 휴스턴의 과거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자들이 거기 나오면 어때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열 몇 살에 이혼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어쩌고 이러면 어떻게 돼? 손석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거 김미경 쇼에 나왔던 거야. 손석희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혼하셨다는 건가요? 자식은 딸이 먼저인가요? 아들이 먼저인가요? 아니 이게 저 중요해가지고요. 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분명히 공감하면 듣는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감하면 들어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제일 오프라 윈프리하고 비슷해요. 이금희 아나운서 스타일이 덩치도 비슷해.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고생 많으셨겠어요. 누가 힐링이에요? 앞에 손석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되죠? 힐링은커녕 이게 마치고 나면 아마 스트레스가 막 이빨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어떤 특이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손석희 아나운서가 실제 진행한 적은 없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진행하면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돼? 이금희 아나운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를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도 힘드셨네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과라고 형이 얘기해서 그런 거죠. 유재석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라는 이런 게 골고루 기회를 주면서 좀 공감하면서 듣는 심지어 박명수 같은 악역도 창조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 하면서 2015년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의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한 3,000명쯤 인터뷰를 해보고 나니까 내가 알겠는데 위프리 쇼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Am I okay? 다 묻는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딱 끝나치고 이 카메라가 이렇게 지워지고 요 마이크를 딱 뽑죠. 그럼 바로 묻는 말이 오프라, am I okay? Is that okay? 이렇게 묻는데 괜찮아 보였어? 이거는요. 뭐 밑에 부시 대통령이든 뭐든 무슨 저기 평민을 갖다 놓든 연예인을 갖다 놓든 전부 다 묻는데요. 자기한테. 그만큼 사람들이 뭐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막 슬퍼했던 때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묻는 사람마다 네 강의를 누가 들어 이 새끼야? 네 갠 그런 강의를 넌 네 강의는 뭐야? TMI야? Too much information이야? 경상도 사투리를 누가 들어? 텔레비전 강사들 봐봐. 나 서울말로 깔끔하게 하고 항상 뭐야 웃는 낯으로 하잖아. 니는 뭐야 하면 막 근현대사 전공하는지 인상 빡 그리고 말이야. 정신 차리세요. 회사고 말이지. 어머. 언니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놨더니 내가 김정은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그럼 김정은 이 새끼 저 새끼라 하지. 그럼 이분 저분 할까? 내 보고 하는 말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해서 이 뭐하는 놈이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러나 왜 김정은을 그렇게 욕한다고 뭐. 뭐 달라지는데 그때가 딱 장성택 그 저기 처형하고 이럴 때인데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형 암살하고 이럴 때 그럼 제가 잘하셨습니다, 카카.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듣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슬프다는 얘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내 강의라는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말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뭐야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은 싫어하면 어떡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월달이 넘어서 4월달부터 제 강의가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4월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일 뒷줄에 앉아 계시는 세 분 빼고는 올해 4월 이전에 가수 백이성 외에는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수 백이성 외에는 백이성이라는 다른 사람은 재미교포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애틀랜타 주미 한인 회장이 백이성 씨야. 뭐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교포는 알 수도 있겠네. 그래서 뭐 강의로 떴다 그러면 어이 우리 회장님이 강의도 하시나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야 그 이 저기 알로에 농법으로 유기농식을 하시는 분 그래서 교보문고에 책을 한 권 내신 분도 백이성 씨예요. 내가 그래서 그 백이성 그러게 네 명밖에 없더라고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때 딱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튜브라고 하는 가장 핫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다고 하는 이 포탈에 백이성 치면 내가 제일 위에 나올 수 있는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의 욕구입니다. 왜? 강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자 그냥. 예, 네, 공개를 해버리자. 못 찍는 강의는 어쩔 수 없죠. 황경이 몸이 뭐 한 5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뭐 5개 되면 또 편집한다고 곡소리 날 끼라 또. 길이나 잘라. 그렇지 않겠어요? 길어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당을 지지하는 한 여성, 흑인 여성, 오프라라고 하는 말에 오바마가 앞에 붙지 않고 뒤에 붙을 정도의 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그죠? 오바마 윈프리가 아니라 오프라 바마가 됐습니다. 그죠? 예, 토크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흉내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홍렬 쇼. 그 다음에 주병진 쇼. 뭐, 저, 누구야? 무릎팍 도사. 그렇죠? 예, 무릎팍 도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노? 박중훈 쇼, 힐링 캠프, 일로 만난 사이, 슈가맨. 그 다음에 저 이런 그런 다 컨셉들이야. 뭐 이렇게 유키스 온 더 블럭. 유키스 온 더 블럭은 그거야. 유재석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니까. 김미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강사라든지. 그 음대 나오신 그거 김미경도 음대고 저기 김창옥 씨도 음대네. 음대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발성 이런 걸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뭐야 남의 말을 들어주게 되면서 힐링 강사로 나서게 되시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해보자. 요번에 우리 테란노 대학교에도 보면 멘탈 갑이 한번 되어볼까 하는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나는 뭐 그 학과장님하고 전혀 모릅니다만은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그 자기 얘기도 하고 주고 받고 막 오프라 윈프리 때 보시면요, 여러분 막 치고 박는 거 장난 아니에요. 나 어떤 그게 보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시청률이 높아요. 왜? 진짜를 얘기하는 거거든. 적어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말했을 때는 설령 그게 자기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달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진심이다.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랬으면요. 이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말씀드리지만 못된 분들이 많아. 못된 사람들이 많아. 상대방의 약점에 얼굴 보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얼굴을 안 보고 자기가 막 익명 썼다 싶으니까 막 상대방이 그거에 이렇게 연예인들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 이걸 그칠 거냐고 내 말이. 안 그렇습니까? 미국도 물론 엄청 세긴 하죠. 그 엄청 센 언론 소위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황색 언론이라고 하는 거, 오프라 윈프리에 좀 반대되는 언론 재벌의 이야기. 그죠? 그것도 민주당이 아니라 어떤 거? 공화당원의 이야기. 정식 당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도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5분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